안녕하세요. 영상보람이다입니다. 요즘에 좀 무슨 고민으로 많이들 오세요? 주로 보면 부동산이 때문에 최고 많이 와요. 부동산? 예. 그,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 예. 때 무슨 뭐 콧뚜레, 그죠? 뭐 소금, 그렇죠.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또 터고사도 많이들 진행 하시잖아요. 이런 게 그래도 효과가 있죠? 아, 있죠. 방법이라는 건 아주 수십 가지, 수백 가지네요. 엄청 정말 많아요. 뭐 소금부터 해갖고 뭐 저 네.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거 위주가 아니 다른 방법으로 장사를 좀 활성화되게 하라고 좀 그래요. 보시면 네. 아, 이거 팁을 드려야 되는 거죠? 질문이 이미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면 대표님 네.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. 저만의 이 어떤 그 틀이 있어요. 네. 어떤 식당이든 어떤 뭐를 하더라도 집도 마찬가지로 네.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. 그러면 네. 먹을 때는 이 주황이라고 조항. 예, 주방이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뭐 콧뚜레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네. 저는 주방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하라 그래요. 그래서 주방에 내가 이렇게 안 될 때는 주방을 깨끗하게 소금물로 깨끗하게 해서 다 닦은 다음에 네. 가스불 켜는 데다가 네. 이렇게 옥수수를 좀 떠가지고 내가 이래서 치킨집을 한다. 네. 그러면 아무 무슨 치킨집 간판을 걸고 여기 장사하는 누구누구니 네. 손님 좀 넣어주시고 터에서 돈 좀 벌게 좀 도와달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그 옥수수를 냅두고요. 네. 또 하나 옥수수를 퍼갖고 따라갔고요. 카운터에 가서 카운터에 가서 또 인사를 하세요. 네. 이 터가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정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터를 달래는 거예요. 아, 네네네. 어떤 사정 때문에 가야 하니 네. 여기 좋은 주인 들어오고 네. 어쨌든 여기서 좀 장사가 좀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좀 도와달라면서 금고를 여세요. 네. 금고를 열고 네. 이제 거기다 옥수수를 뜨는데 한 가지 더 팁을 준다면 우리 옛날에는 이제 무시래떡을 많이 해요. 네. 그래서 떡을 무시래떡을 하면 좋은데 네. 무시래떡 하지를 못하고 무밥 하기도 좀 그러면 무를 좀 이렇게 무밥 무채를 좀 쓸고 날고기 하나 넣고 막걸리 넣고 이왕이면 이제 좀 구색을 좀 맞추시는 것도 좋아요. 네.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손님이 조금 들어요. 와, 근데 손님 이런 네. 이 힘든 시기에 네.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네. 있는 금전 없는 금전 다 해서 다 까먹게 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네. 좀 많이 오셔요. 그러면 네. 좀 안타깝죠.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네. 이 부동산 쪽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힘을 좀 내실 수 있겠죠? 그렇죠.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네. 매매가 만약에 안 된다 네. 가슴 아려 하지 마시고요. 용산골 할미당에 전화 한번 주세요. 네. 아, 정말로. 네네. 그러면 제가 좀 힘이 되어드리고 여러분의 손발이 좀 되어드릴게요. 선생님 지금까지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정말 이쪽으로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많이 그분 때문에 최고 많이 오셔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대표님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